안녕하세요. 초이그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아일랜드 CC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백도디들이 여기서 좌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강한 바닷바람, 흠한 경사, 그리고 공을 삼켜버리는 긴 풀숲까지. 정녕 여기서 백탈을 깨는 건 불가능할 걸까요? 제가 오늘은 스스로 백돌이가 되어서 여기서 백탈을 깨고 생존하는 법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터치 나이티. 네,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나이티. 드디어 저희가 백탈을 깨기 위해서 아일랜드 CC에 네. 왔습니다. 아, 떨리는데요. 오늘 제가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일단 오늘 날씨 너무 춥고 땅이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좀 강하게 치시는 것보다 힘 빼고 부드럽게 치시는 거 당연하겠죠. 힘 빼고 편안하게 네. 백타 한번 깨보겠습니다. 룰은 뭐 있어요? 룰? 저한테 뭐 그 멀리건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날도 추운데 없어요? 네. 공식 룰대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굿샷!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오케이. 살얼음이 꼈을 때 퍼팅을 하면 멀리서 칠 땐 통통 튀고 퍼팅할 때는 잘 안 굴러가요. 이 얼음 때문에 공이 금방 멈춰요. 그러니까 평소에 치는 것보다 더 많이 봐야 돼요. 또 벙커예요. 제가 오늘 벙커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세볼게요. 나이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린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백돌이가 저 정도면 잘 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2 50 59 자 전반 나인홀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전반 끝난 상황이 59타입니다. 59타. 그 말은 즉 지금 후반이 36홀이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 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백타를 깰 수 있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이 그리스예요. 나인홀을 돌았더니 또 배가 고파요. 먹을 걸 구해야겠어요. 이번엔 사냥을 해볼 겁니다. 아일랜드 CC엔 이렇게 갈대밭이 있는데 여기에 꽤나 맛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사냥해 보겠습니다. 카메라맨 조용히 따라요. 자세 낮추고. 잡았어요. 운이 좋았어. 야생 양파즙을 잡았어요. 이 당돌한 녀석. 양파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빨리 힘을 낼 수 있어요. 잡았으니 맛은 끔찍하지만 먹어봐야겠어요. 자, 미안하다. 끔찍해요. 이 녀석은 사냥을 당할 때 몸에서 안 좋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놈의 에너지니까요. 자, 운 좋게 사냥에 빨리 성공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겠어요. 갑시다. 백돌이들이 저희 같은 백돌이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프로치 할 때 너무 신중하게 안 해요. 이렇게 이런 거리에 떨어졌으면 핀카스를 걸어보고 공을 어디에 떨어뜨릴 것인가 보고 어떤 탄도를 어떻게 치고 나름 생각을 막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을 해야지 그래도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안 그러면 또 팍 치면 또 돌려놓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저는 15m를 돌릴 거예요. 저기 왼쪽 보라니까 어디 보니요? 왼쪽 반. 아 왼쪽? 그린까지 153m가 남았네요. 정말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기록 그 거리 계산기는 진짜 필수예요. 필수. 이게 있어야지 그나마 정확한 샷을 할 수 있어요. 아 대박. 깜짝 놀랐어. 오싹한 복이었어요. 네, 최진석, 김민서의 터치 90. 오늘 아일랜드 CC 1차 시도를 해봤는데 네. 백탑 깨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겨울에 스코어 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오전에 그린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네. 애 많이 먹으셨죠. 네. 아마 탈구주가 와도 우리 정도 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으니까 내일을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김프로,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게 다 좋았다. 내가 백탑 못 깨도 그거 김프로 너 잘못 아니다. 눈 때문이다.